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11시마다 멘토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주실 분은 성함이 YH님이네요. 그럼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YH님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지금 군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전역 근랑 좀 남긴 했는데 군대에서 틈틈이 복무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역학에 대해서 아직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렇게 뭐, 그때도 역학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뭐,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역학 그런 공부하신다고 하는 거 상황이고. 보니까 기획과신가요? 예, 기획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원래는 3학년 1학기 할 때, 제가 원래 편입생이어가지고, 다른 과 편입생이었어요. 컴퓨터공학과에서 편입을 해왔기 때문에 아, 역학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냥 혼자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서 찾아보다가 이제 교수님을 알게 됐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강의도 몇개좀 들어보고 해서 학점도 잘 나왔고, 그래서 직접 멘토링을 해보고 싶다 해서 작년에 찾아왔던 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때 컴공과에서 기획과로 와서 제가, 아, 요즘 왜 이렇게 컴공과 인기 많은데 왜 기획과로 왔냐고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번에의 주제는 뭐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였지?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죠? 저번에는? 그러니까 군대 때. 지난번에는 그 작년 8월 달에는 그 되게 학점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잘 나왔지만 역학적인 전반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군대에 갔으니까 그 공백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전공 역량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저라면은 군대에 그냥 집중하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제 성격이었다면. 그때 하신 말씀이 일단 1순위로 다치지 말라고 아, 하셨고, 맞아. 그래서 제 성격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딱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게 그냥 한 방에 끝내기 들어라. 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하고, 이게 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고, 노력이고,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긍심 충분히 느끼셔도 되고요. 그 많은 국민들이 진짜 많이 감사해하고 있으니까 좀더 안전하게 진짜 제일 몸 건강하게 군복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멘토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저도 군대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굳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가춘표 한 방에 끝내기 들어라 이거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몸 건강하게 전역해라. 요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에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한 상병 4, 5봉 뭐 이때였다고 하니까 요즘 따지면 4개월 남았나요? 5개월 남았나요? 공군은 아, 3개월 건너가지고, 공군이구나. 그러면은 8개월 남았겠네요? 한 8,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남은, 뭐 어떤 건가요? 제가 질문을 못 들었네요. 일단은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 말씀을 그때 듣고, 가서, 부대에 가서, 먼저 적응을 잘한 다음에, 2월 달부터 이제, 교수님 인강을 프리패스를 끊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군대에서 요즘 그렇게 많이 공부해요? 인강까지 들으면서? 되게 공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공부 보니까 다들 잘 잡혀 있어가지고, 아, 예, 그래요? 다들 아, 잡혀 있어. 군대에서도 독서실에도 공부하시구나. 자리가 없고, 예, 아, 그래요? 아, 뭐, PC방 가기도 바쁘고, 뭐, 놀기도, 아, 참 대단하? 아, 너무, 너무 대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들은 게, 잠시만요. 지금까지 들은 게,
유체역학 한방에 끝내기랑 유체역학 한방에 끝내기, 동력학 한방에 끝내기, 열역학 한방에 끝내기 다 끝냈고, 예, 그리고 그세 과목은 제대로 끝내기까지 다 일단 다한 상태입니다. 혹시 열역학 제대로 끝내기 최근에 질문 많이 올려주신 분이에요? 질문 올리신 적 있으세요? 질문은 따로 안 드렸어요. 아, 오케이. 질문은 열역학 제대로 끝내기 어때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대로 끝내기 편 중에 그 열역학 2 내용 있잖아요. 네. 그 사이클 편. 네. 그쪽 중심으로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열역학 그쪽이 좀 그, 많이 들었어요. 밀폐계랑 엔트로피 쪽 되게 좋아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게 핵심인데. 나중에 리메이크하면 그래요? 다시 바꾸긴 그래요? 하겠지만, 뭐가 제일 좋았어요? 들었던 것 중에? 주변에서 유체역학 참 어렵다는 소리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 거 듣고 나서 이게 어렵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예, 유체역학은 좋은 과목이에요. 맞아요. 예, 제가 그래도 나름 잘 강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엔요? 또 들었던 거뭐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지금은 일단 그렇게 들어서 엄청 많이 들었네요. 유체역학.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살짝 굉장히 질문이긴 한데 이제 전공 심화가 좀 남았잖아요. 전공 심화. 네네네. 네, 제가 편입생이라서 그 비동일계 과목 아니 비동일계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상으로 지금 3학년 1학기이긴 한데 2학년 1학기 과목을 듣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복학을 하면 이제 2학년 2학기 걸 이제 들어야 되는데 유체역학 1부터 해가지고 1학기 2에 넣고 그래가지고 전공 심화를 일단은 실제로 학교에서 수강을 하려면 아니 못해도 2년은 남았는데 이거를 조금 지금 벌써 듣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그제 생각에는 편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일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4학기 안에 졸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왜냐면은 그 편입을 하신 분들은요. 생각보다 초과 학기를 많이 다니세요. 특히 비동일 계열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이수학점을 따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학기 안에 졸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비동일 계면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가능은 해요. 막 18학점씩, 21학점씩 막 꾸덕꾸덕 넣다 보면은. 근데 그게 전공 6학점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4학기 안에 무조건 졸업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6학기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 6학기까지는 좀 필요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4학기인데, 5학기 정도요? 5학기도 괜찮아요. 4학기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절 학기 같은 거를 막 들어서 그걸 전략적으로 일단 메꿀 거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4학기 안에 무조건 졸업을 하시려면 그 계절 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을 계절 학기에 들으시고요. 나머지 전공 심화나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과목들을 학기 중에 들어가지고 최대한 2년 안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꽉꽉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4학기 안에 졸업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먼저 짜세요. 근데 물론 장단점이 있죠. 왜냐면 계절 학기를 들으면 방학 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방학 때뭐 학부 인턴 같은 것도 해보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대학원에 생각 있다면 그거 말고도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사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추천을 하는데 계절 학기를 하면 또 학기 중에 학교가 있는데 계속 학교에만 있어야 되니까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계절 학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냥 그 질문을 떠나서 만약에 내가 2학년 2학기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전공, 그 필수 과목이죠. 기본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들.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수나, 아니면은 뭐, 유체역, 그러니까 4대 역학. 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같이 들으면서, 이 과목들과 함께,
전공 심화 과목을 같이 듣는 것이 괜찮냐? 뭐 이런 질문인데 어렵죠. 왜냐하면 그 기본 전공에 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심화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수강하게 됐을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너네들 이런 거 다 알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공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공 필수 전필 과목이고 전공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붙였어야 되나? 하여튼 뭐 예를 들어 냉동 공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심화 또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냉동 공조 같은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계과로면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거 말고 뭐 스마트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스마트카 디자인 뭐 이런 수업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는 물론 뭐 냉동만 다루지 않겠죠. 뭐 전기차라면 뭐 배터리에 대한 지혜식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제어 같은 거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거에서 뭐 자동 제어 뭐 PID라든가 이런 걸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공 선택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PID 있다 이런 거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전공 필수 과목인 자동 제어를 수강한 사람들이 조금 듣기 수월할 거고요. 냉동 공조 같이 어떤 냉동 이런 걸 들었을 때는 물론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긴 하겠지만 엔탈피라든가 뭐 어떤 이런 뭐 줄총순 계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들이 너를 다 알지 이러면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근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배웠던 애들도 사실 다 까먹어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열역학을 공부를 했다고 쳐도 거기서 뭐 B나 A를 받았다고 쳐도 냉동공조를 듣게 되는 그 시간에는 또 까먹어서 베이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거를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하다못해 테이블 보는 방법 같은 것도 뭐 열역학대 연습을 충분히 안 해봤던 분들은 힘드니까. 물론 질문 주신 그 YH님께서는 제 한방에 끝내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프랙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수업에서 또 듣는 거랑 또 제 강의는 또 보조하는 강의지 이제 대한민국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강의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좀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4학기 안에 졸업을 할 거냐 할 거다라고 하면요 뭐 이렇게 들어야죠. 같이 들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공 심화 과목을 배정을 하고 계절학기 때 전공 필수를 듣는 전략을 통해서 제 강의라든가 유튜브 컨텐츠 통해서 그냥 스스로 독학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나 좀 여유가 있다 난 5, 6학기 정도 더 들을 거다 라고 하면은 뭐 6학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냥 같이 이렇게 가도 전혀 상관은 없을 거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이외에는 뭐 전혀 방법이 없으니까 따로 듣는 것, 나중에 듣는 것보다는 같이 듣는 게 그래도 좀 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이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학부 연공생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학부 연구생도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학부 연구생이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해놔가지고 보통 여름방학이 열리더라고요. 연구생이. 근데 제가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그 편입한 학교도 꽤 좋은 학교로 기억을 했고 그 다음에 학점도 꽤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어렴풋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학부 연구생 관심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대학원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부연구생을 하려면 간단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교수의 허락을 받으면 돼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학부연구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죠. 혹은 뭐 최소한 대학원을 경험해보겠다. 이런 뭐 경험이 있어야죠. 이거는 지난주에 했었던 멘토링 중에 그 학부연구생 중에 개인 공부해도 되나요? 요 영상을 보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제가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럼 교수의 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해당 과목에서 또는 해당 과목 말고
자기가 평점, 전공 전체 평점. 그래서 좋은 모습 또는 이건 학점이죠. 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냉동공조 쪽에 본인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냉동공조 교수님께 교수님의 수업을 듣든 아니면은 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거를 보여주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과목을 들어서 교수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다음에 교수님께 내가 이러이러해서 대학원을 가고 싶고 이러이러해서 해서 이제 인터뷰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점과 인상이죠. 그러니까 학점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학점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딴에는 뭐 영어 성적 같은 거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동아리라든가 공모전 아니면 뭐 학회에서 수상했던 거, 뭐 아니면 프로젝트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는데, 사실 냉정하게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랙트 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해당 과목에서 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질문도 열심히 한다든가, 뭐 강의 내용 중에 틀린 거 있으면은 되게 딱딱딱딱 뭐 알려드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100명 앞에서 수업을 해도 몇 명들은 다 기억이 남거든요. 물론 모두 기억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고, 딱 기억나는 그맨 앞줄에 앉는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수님의 어떤 이목을 딱끌수 있는 그런 인상 깊은 행동들을 많이 한다면 분명히 기억을 해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과의 컨택이 좀더 수월하시겠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학부 근데 인턴은 그 보통 많이 네.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안 해서 문제거든요. 학부생을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일단 안 하고요. 보통 학생들은 그러니까 왜 공부하는 거 보통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학부 연구생 따위를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많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일단 대부분이고요. 하고 싶어도 직접 컨택을 해서 이렇게 액션으로 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액션을 취하기만 해도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좋은 학점과 좋은 인상을 남겨주면 더 확실하게 더 좋은 인기 있는 연구실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3학년 1, 2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이미 끝났으니까 4학년 시작하기 전에는 학기 중에라도 한번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굳이 꼭 수업을 안 들었다든가, 뭐 그 교수님의 수업을 안 들었다든가, 뭐 좋은 학점이 일단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학기 시작할 때 찾아가서, 아, 교수님 제가 학부 인턴에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제가 지금 물론 교수님 수업을 안 들어서 교수님께 좋은 어떤 인상을 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이번 학기에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열심히 들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학기 중에라도 뭐 TO가 좀 나면은 저에게 뭐 자리를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손하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이 세상에 무슨 뭐 규칙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뭐 학부 연구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 같은 거좀 버리시고 그냥 편하게 지원하시면 될 겁니다. 뮤트데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그럼 고민 이제 있으실까요? 근데 그 조금 이제 그 아무튼 내년에 어쨌든 열정 달이랑 그런 걸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강의도 이제 있잖아요. 그 열정 달이랑 기계진동 같은 거는 네. 이제 4대 역학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교수님과 강의로. 이제 전공심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뭐 시간도 이제 많이 남았고 해가지고 뭘 괜찮아요. 할까? 아니, 근데 사실 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되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역학 공부하 제거 들으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정역학과 재료역학, 동역학이 같은 레벨에 있고 진동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 결국은 F는 MA인데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0인 거고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역학, 그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얘는 F는 MA인데, 동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0이 아닌 거고, 뭐라고,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0이 아닌 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0이 아닌 거고, 재료역학 같은 경우는 0이기는 한데 재료가 변형할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생기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진동학은 F는 MA가 0이 아닌데 얘가 시클릭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시니소리얼 펑션인 거죠. 사인 또는 이제 코사인 펑션인 거예요.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막 정역학과 동역학과 진동학이 엄청 다른 게 아니라요. 결국은 미방을 푸는 거거든요.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학은 미분방정식 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MA가 0이니까. 근데 A라고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X2-이니까. X2-미분이 0인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풀 필요가 없는 거고. 동역학은 속도, 가속도가 조금 들어가니까. 근데 미분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뭐 미분 뭐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건 되게 쉬우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치고. 동역학은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상미분방정식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K분만이나 뭐 C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X2다 플러스, X다 플러스 뭐 이런 식의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미분방정식이 복잡해져.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F는 MA가 0이냐 0이 아니냐 사인이냐 요 차이기 때문에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 실력은 공업수학이지 뭐 정역학이다, 동역학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역학을 들었던 사람이 물론 진동학을 되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딱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 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거에는 워낙 연설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진동학에서 세우는 어떤 모델링과 동역학에서 세우는 어떤 이퀘이션 모션이라든가 어떤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연관되거나 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공학수학 정도는, 그러니까 공학수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죠. 공학수학 같은 거는. 이것도 물론 제가 최근에 공학수학 한 바퀴 끝내기를 되게 짧게 해가지고 상미분부터 편미분까지 한번 쫙 훑어드린 강의가 10강의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프리패스면 이걸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학수학 정도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나중에 자동제어를 가더라고 하더라도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뭐랄까 뭐 기하 벡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안 돼 있으면 동역학일 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기본 전공 필수 과목의 전공 심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공학수학이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다가 이퀘이션 모션 세우는 거는 금방금방 적응을 해서 괜찮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꼭 군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나는 참... 마음이 좀 그렇다. 난 좀 마음이 그래요. 군대에서 공부하면 좋죠. 근데 제 강의 정도만 들으시고요. 아, 뭐 내 강의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군대 다운 사람들은 사실 동기라 선임이라 후임이 다 그 소리 합니다. 네. 군대까지 와서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뭐하러 책 많이 읽고 그냥 사람들하고 좀 많이 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쟤는 공부만 해 뭐 이렇게 해서 좀 동떨어지지 말고요. 그냥 그 사회생활도 잘하는 법도 좀 배우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군에서. 근데 만약에 혹시 행정일 같은 걸 하신다든가 뭐 이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간단한 게 잡무 같은 거 이런 거 좀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가 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아니면 파이썬, R, MATLAB 이런 거 좀 써서 그런 거 좀 자동화 시키는 거 이런 것 좀 많이 연습해두고.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해야 될 때 집중해서 더 잘하게끔 하는 게 되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동떨어진 공부만 하지 말고 군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조금 더 잘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선임들뿐만이 아니라 내 어떤 교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뭐죠 대위님이라든가 뭐 자기 부 뭐라고 해요 공군은 저희는 부 대대장님 뭐 이런 얘기하는 간부 그러니까 간부 말고 공군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지휘관이라고 해요? 아, 근데 제가 공군의 계급 체제를 잘 몰라서 전 육군 나왔고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육군이랑 똑같아요. 아 육군이랑 네. 똑같아요. 저는 이제 포병대대를 나와가지고 대대장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저도 카투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뭐 스텝 서전 뭐 서전 퍼스트 클래스 이런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사회생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이게 항상 살다 보면은 내 직장 상사에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일 처리를 어떻게 해주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고 뭔가를 미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딱 내가 무슨 리플라이를 어떻게 딱 해서 이걸 계획적으로 뭘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군대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집중해서 해봤으면 좋겠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물론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군대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하나 신경 써주셔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 정도, 네,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갓춤표의 그 한 방에 끝내기 과목이 되게 많아졌고, 그 다음에 되게 디테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뭐, 지금 공부하려고 해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과목들도 있고 하니까 잘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언제까지 해요, 그리고? 아, 휴가는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유, 휴가, 이 꿀맛 같은 휴가에 이런 하찮은 멘토링 방송이라도 오시고 참 미안하네요. 그래요. 나중에 언제든지 또 뵙고요. 우리 나중에 인사 나눠요. 열심히 건강하게 공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